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엑스 비례 위험 모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회귀 분석의 어떠한 생존 분석판. 근데 거기에 어떠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오늘은 고졸인데 뭐 이제 내년에는 뭐 대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체력이 뭐 오늘은 뭐 체력 측정에서 뭐 팔굽혀펴기를 올해에는 내가 뭐 10개인데 내년에는 뭐 20개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시간 이존 코엑스 회귀 분석을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 불변적인 변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수술을 하는 건 좀 제외하자고요. 수술 안 한다는 가정에서 뭐 평생 흑인으로 평생 백인으로 사든가 아니면은 뭐 평생 뭐 남자나 여자로 살든가 뭐 이런 게 시간 불변적인 거잖아요. 그것과 반면에서 이제 시간 가변적인 변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코엑스 회귀 분석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생존 분석이 있습니다. 생존 분석에서 시간 종속 뭐 시간 의존 뭐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시간 의존 시간 종속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뭔가 멘붕이죠. 예,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초심자분들은 뭐 이런 표현식 모형식 나올 때 좀 많이 좀 멘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뭐 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것 또한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연속형 변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은 이제 연속형 변수를 넣을 건데 여기서 이제 체력 뭐 1기, 2기, 3기에 걸쳐서 측정된 요 값이 있어요. 요 코딩한 값을 각각 1기, 1기, 3기로 고려해서 T-COV라는 어떠한 변수를 이제 만드는 표현식을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기, 자, 1기에 해당되는 값은 이제 T 언더바 1 뭐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곱하기 에너지 1.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거든요. 에너지 1. 자, 그럼 이거를 그냥 복사해버리죠. 복사해서. 자, 쉬워요, 나머지는. 자, 2기에 해당되는 거는 에너지 2. 그리고 3기에 해당되는 거는 에너지 3.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코딩 3차에 걸쳐서 측정된 어떤 체력을 이렇게 코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T-COV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공변량에 넣을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는 시간은 어떤 참전 횟수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이랑 시간이랑 상태는 똑같이 갈게요. 자, 그리고 상태는 어떤 생존 여부에서 이제 단위값은 사망을 의미하는 0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공변량을 오늘은 연속형 변수를 넣을 건데요. 생성된 변수가 T-COV라는 변수가 있죠. 이거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어떤 연속형 변수를 제가 넣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 오늘은 연력기량 지력 충인의 용기라는 이 모든 거를 다 연속형 변수를 이렇게 넣어서 자 오늘은 이제 이런 회귀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 나가기 전에 어떠한 이제 옵션을 한번 클릭해 봐야겠죠. 옵션. 자 옵션은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에서 이제 뭐 exp랑 뭐 추정값의 상관관계 모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뭐 공변량 같은 경우는요. 뭐 그냥 범주형이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하시고요. 자, 이런 거 하시고 자, 한번 확인을 눌러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은 과연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시간이 좋은 코엑스 회귀 분석을 제가 오늘은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 해석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죠? 사실 표 해석하는 게 좀 이게 뭐 쉽지만은 않겠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랑 일단 똑같아요. TPL 유의 확률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독립변수 중 하나는 일단 유의하다. 뭐 그렇게 일단은 뭐 생각을 하시고요. 이 표가 이게 뭐 SPSS는 늘 너무 많다. 제가 항상 말하고 있죠. 너무 많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이 T-COV라는 변수예요. 이 T-COV 시간 가변에 따른 어떤 체력을 반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완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의하죠. 유의한데 완력이 유의하니까 완력이 낮을수록 생존 확률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낮고 여기는 0이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다른 건 다 유의하지 않은데 T-COV라는 것도 어찌 됐든 유의하네요. 체력
체력에 따른 어떠한 변화의 어떤 그 과정, 그 어쨌든 그 체력이라는 변수도 유의해요. 근데 체력이 낮을수록, 체력이 낮을수록 생존 확률 높다. 그래서 체력이 낮을수록 생존 확률이 일단 유의하게 높고, 당연히 1보다 작고, 이제 0이 포함이 안 되죠. 예, 뭐 한마디로 예, 참전이 많아지면 이제 죽을 확률이 높은데, 체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참전을 많이 하니까, 그니까 이제 죽는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예, 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전쟁 데이터 이제 만든 거예요. 좀 뭐 하여튼 회귀계수의 이제 상관행렬 같은 것들 이제 T커브랑 이제 이렇게 상관행렬 같은 것들 쭉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공면량 평균은 이제 뭐 이건 연속형 변수니까 평균값은 또 나름 이제 볼만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쭉 나오겠는데 이제 확실히 이거 생존 분석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회귀 분석의 어떤 기본 틀 그거를 잘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은 회귀 분석의 기본 틀을 숙지를 해야 모든 그런 응용 이론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